네, 이번 봄이 가져가서는요,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어쿠스틱한 감성에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. 뭐 각자 개인의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되게 무기력하다고 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런 무기력한 것을 봄을 생각하면은 봄은 정말 이쁘고 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것들만 떠오르잖아요. 아, 그래서 내가 좋은 거, 뭐 내 기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봄이 가져갔다. 그렇게 귀엽게 봄 핑계를 대는 곡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그리, 동현이, 친한 형, 하이라이트의 윤두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첫 인연은 이제 땅만 빌리지라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연이 됐는데 사적으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친해지게 돼가지고 이번 곡도 또 감사하게도 형이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아니, 우리 동현 씨가 아무래도 좀 나이도 상큼하고 노래가 좀 봄에 어울리는 노래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좀 잘 묻어놔야 하는데 네, 그런 걱정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차로 이동할 때 들으면은 뭔가 기분이 살더라고요. 그래서 차로 이동할 때나 아니면 뭐 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 이동할 때 그냥 뭐 걸을 때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이럴 때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노래는 제가 딱 들어봤습니다. 정오 12시부터 2시 반 정도까지 들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요새 좀 다들 좀 답답해 하시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윤두진 형은 은인입니다. 네, 이번 곡을 전 두진 형이랑 꼭 하고 싶었는데 꼭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. 이 노래가 잘 되길 바랍니다. 동현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 씨를 보면서 많은 진짜 깨달음을 얻고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너무 멋진 친구입니다.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역시 제 예상대로 아 틀리지 않았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저도 너무 좋았고 아 확실히 지금 날씨에 듣기에 아니 가이드 들으면서 네. 동현 씨가 한 거죠 맞잖아요. 그죠. 아, 이대로 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. 아, 괜히 저는 좀 패를 끼친 것 같아요. 아니 너무 감사해요. 아 너무 제가 너무 고맙죠. 네. 아, 곡자가 먼저 인사를 해주세요. 봄이 가져가서. 저랑 두진이 형 목소리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노래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덥지만 좀 안 왔으면 좋겠다. 봄에 그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분들이 정말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. 네,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재밌게 들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